대전 유성경찰서와 지역의 민간기업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.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2일 대전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유성경찰서 경찰관들과 지역 중소기업 세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. 직접적으로 청소년들 이제 사각지대 청소년 찾기는 많이 힘들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노은 지구대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좋은 저희가 이제 결연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뭐 사업이 지속되는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행하고자 하려고 하고 있고요. 학교 밖 청소년 중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리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 비용이 발생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경찰관들이 후원자를 찾아 나섰고 지역의 한 기업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경찰서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센터에 연결고리를 해주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. 북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고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관심을 아무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이제 소외된 아이들이 많은데 경찰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셔서 아이들이 더 자립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칫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. 복지TV 뉴스 김윤아입니다.